데이터 운전하면서까지 한국어 나이십니다. 한국어 성태십니다. 러시아에서도 최종의 부대로 첫 걸피는 공수군 장군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 지난 박근혜 동기 당시 공수군에서 상당수 부대가 박근혜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에 대해 쇼이구와 대라시모프가 대대적인 출정의 카드를 들이민 것에 대한 반발 작용인데요. 군 최고 수뇌부를 향해 떼놓고 쿠데타 경고를 꺼낸 러시아군 정말 바닥부터 최상층까지 막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일면식이나 이 지금 전쟁의 이런 파도에서도 가끔 여러분들 보셨을 테지만 이런 그 파티세 공법에 특히 뭐 해군 뭐 세일러 보고 있는 그 일본학생 그런 이 하늘색 스트라이프에 있는 이 티셔츠 이걸 입은 사람들이 공수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공수군입니다. 공수군이죠. 이 공수군들이 지금 완전 일반에서 게라시모프와 쇼이구를 공개로 책상 위에서 앉아있는 자들 무참하게 빼서 물을 흘리는 걸 우리 가만히 있는가 라고 했는데 일단 이 한미군 과들 신문을 통해서 10달 동안 한 번도 쉬는 데가 좀 교대 좀 해줘야 된다 라고 거기에다가 자녀가인 58년 사회관 이만 보고소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인데 제106 근위 보조소장인데 셀리베리스토프 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이르핀 부처 파서장 우리 윤 대통령도 지금 갖고 오셨는데 그게 항상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기 부하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네, 그 한세 스트라이크 옷이 있죠. 이 사람을 마흐룩스에 그 방역으로 가지고 와서 죽었는데 거기서 계속 공격하고 계속 이제 화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된 사람한테 뒤로 빠져댔다 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잘라버렸다 그리고 이 사람 제7근위 산업공중감축사단 코네프 근위 대령인데 근위 대령은 대령과 우리로 지금 준장 그죠? 역시 준장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그 사이에 대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지금 준장 정도되는 이런 그 조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도 사단장인데 이 사람도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7근위 산업공중감축사단의 사단 교원들이 동영상을 다 틀어 쓰여서 살리기를 걸렸어요. 지금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부대가 경고 영상은 이 사진이 보고 그리고 계속 움직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알려드리려면 이 구글 AI가 감독을 보면서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고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테플린스키 상단이죠. 테플린스키 상단 이제 되셨던 거잖아. 작년에 봤는데 사단장 안 날리고 하는 거 보니까 최고로 인기 좋은 테플린스키 상장을 날려버리는 이게 최종 타겟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 라고 공개 쇼케이스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이게 막장으로 치닫고있는 적전들의 끝판을 보여주는 지금 러시아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부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영상을 보지 말고 뭔가 행동도 보여주려는 그런 공중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이게